안녕하세요. 명품 우수성 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잠바인데요. 잠바죠. 근데 이런 거는 폴리에스테르라서 다른데 약간만 잘못하면 태양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역시 그런 옷이 들어왔네요. 저 어디를 눌러먹었냐면 카라를 이렇게 눌러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 다릴 때 반드시 안쪽 먼저 다리라 그랬죠. 그게 기본이라고. 근데 아마 이분 가족들도 바깥에 카라를 먼저 다렸나 봐요. 그 다리 위로 이렇게 눌러 먹었어요. 많이 눌러 먹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천이 없어 대체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뒤편에 보면 카라가 이렇게 멀쩡하죠. 그래, 이렇게 뒤쪽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게 단추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면 또 구멍이 생기죠. 구멍.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수선집에도 이런 옷들은 간혹 들어오죠. 자, 아이사스가 달겨서 이런 것이 들어오는가 하면, 카라가 달겨서 이런 부분도 들어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눌러 먹어서 들어왔네요, 이번에는. 그럼 이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뜯어진대요. 자, 이렇게. 자, 뜯었어요. 자, 뜯는 것도 너무 잘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테치 실을 뜯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치 실을 뜯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뜯어서, 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뒤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바로 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카라라 그러고 이걸 곧이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올라와서 깎아진 선을 곧이라 그래요. 자, 이 사이로 뜯어서 그대로 집어넣어서 박아주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다 뜯으면 작업이 복잡해지죠. 자, 이렇게. 자,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치는 뜯었으니까 여기 이제 원래 뒤집어서 박은 이걸 뜯어야 되죠. 자, 이거 몸판을 뜯어먹지 않도록 그대로 박아줄 거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박아줄 거냐면, 그대로 꽃꽂이 하듯이 이 속에다 그냥 그대로 꼽아서 박아줄 겁니다. 스테치를 잘 뜯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몸판을 뜯어먹거나 하면 안 되죠. 그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요. 자, 실밥을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뜯어봅니다. 뜯으면, 쪼개를 뜯으면 전체적으로 바로 9번도 안 뜯고 한 번에 뜯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저쪽에 뜯으니까 한번 뜯고 또 뜯어야 되네요. 아, 예, 잘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뜯으니까 어때요? 이 뜯어지는데 이쪽에는 안 뜯어지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쪽에를 뜯으니까 이쪽에는 한겹 뜯으니까 두개다 같이 뜯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봐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끊어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 한번 박고 다시 한번더 박았다는 게 보이죠? 이 옷은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뜯은 걸 보면. 자, 뜯어진 형태를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박음질도 어떻게 했는가도 알수 있죠. 이거는 카라 끝에가 이렇게 박혔네요. 자, 이렇게 뜯어봅니다. 들어가셔야죠. 어서오세요. 그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문은 아니, 맨날 나눠서 맨날 버리거든요. 그러면 갖다. 아니, 먹을 사람 없어요. 그 반찬 가져가, 문만. 저 이거 새우 잘라놓으면 달아야 달아. 그래요? 네, 무만. 이게 양배추 좋은데. 맨날 버리니까. 맨날 버리니까. 네, 양배추만 감사합니다. 되니까. 양배추만. 이것도. 됐어요, 됐어요. 그냥 양배추만 주고 가세요. 돼지고기 이래서 한번 맛있는데.
됐어요. 됐어요. 아니요, 됐어요. 모두 한 개만 주고 가세요. 달아, 달아요. 달아, 달아.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잘라 드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봅니다. 자, 나눔의 집에서 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저 나눔의 집 어린이들 많죠. 그곳에서 와서 후원해달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그런 데서 왔다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뜯어졌는데요. 이야, 잘 뜯어졌다. 역시. 그럼 이제 여기 잔잔하게 나온 실밥 있죠. 이거 잘 뜯어줘야 돼. 한번 실이 다시 한번 더 박히면 잘 안 뜯어지죠. 이렇게 실을 다 뜯어내야 돼요. 지저분하지 않으려면. 의외로 쉽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뜯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 들으면 해보세요. 자, 원수성 교실에서도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한다는 방법만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카라를 뒤집어 줘야 되죠. 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어진 데 이렇게 딱 접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실밥만 잘 정리해주고,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풀 있죠, 풀. 풀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묻혀보세요. 이 시접으로 이렇게 시접으로 묻혀봐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할 수 있죠? 이렇게 묻혀보세요. 이렇게 묻혀보고 카라를 이렇게 집어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집어넣고 이렇게 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뒤집어보세요. 뒤집어보고 이렇게 풀 묻힌 데다가 이렇게 뒤집어 넣어보세요. 처음 했던 자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꼭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줘 보세요. 이렇게 이제 손이 일을 반하죠. 미싱에서 반한 게 아니고 손이 일을 반절을 해요. 그 자리에 그렇게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렇게 딱 심어주고 그 이 끝에는 잘 맞춰줘야 되죠.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실크핀 있죠? 이렇게 한번 고정을 시켜줘 보세요. 이렇게 실크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시켜보세요. 핀 풀칠을 잘해야 돼요. 잘 붙도록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원래 있던 것만큼 나온 시접을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고정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시켜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거는 아이사스하고 좀 달라서 안에 소음이 들어서 좀 안 붙고 좀 뜰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붙이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고 지금 요만큼은 이렇게 지금 정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쪽
이쪽에도 한번 풀을 더 붙여야 돼. 이쪽에랑 그리고 한번 더 칠해줘요. 이렇게 안쪽으로 고정되도록 풀이 붙어서 고정되도록 칠해주세요. 이렇게 칠해주고 자 이기만 하면은 아주 쉬워요. 이렇게 넣고 이것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제 여기다 핀을 이렇게 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 보세요. 아, 잘했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 보세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또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놓고 잘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붙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제 그랬으면 여기도 핀을 빼고 두께 한꺼번에 고정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실을 핀 어디로 도망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고정시켜 봅시다. 두께를 같이 물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고 살짝 말려줘요. 핀 묻은 거를. 그러면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묻혀서 다 됐네요. 어쨌든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한번 위에 딱 스테치를 딱 박아주면 카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아, 카메라 장착을 잘 못했어요. 어떡하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듣도록.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박아주면 되죠? 자, 이렇게 실밥도 빼주고, 여기를 제대로, 안 빠져나오도록 제대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서부터 박음질을 합니다. 카라가 여기 빠져나오지 않아야 되죠. 자 이렇게 고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끝대로 한번 박아줍니다. 네 잘했어요. 실을 땀수를 좀 더 줄이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돌아갑니다. 핀 빼겠어요. 왜냐면 잡아당겨서 같이 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전에 놨던 스테치를 따라서 이렇게 박아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아봅니다. 이렇게 살살 박아봐요. 다음에 이것도 핀 뺄게요. 빼버린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서 자 밑에가 잘 박혀지기를 자 살살 밑으로 살짝 같이 박아서 이렇게 딱 잡고 자 밑에 살 박아진 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안 박아질라 그랬어. 좀 덜 박혔어요. 한 불 더 박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를 잘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한 불 더 박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주고 한 불 더 박아줄게요. 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죠. 스테치를 두 줄 넣어주면 되는 거죠. 한 줄을 더해서 일단 이쪽에 마무리는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카라를 안전하게 딱 집어넣고 안전하게 집어넣고 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자 밑에 안 보이는 게 좀 덜 박힌 거 있죠. 그거는 한 줄 스테치를 더 놔줄 겁니다.
해서 끝까지 가고. 아, 됐어요. 다시 되돌아 올려서. 자, 다시 여기 떨어진 스테치를 다시 박아주고. 자, 여기 한번 뒤집어 볼게요. 다 박혔는데 여기가 조금 덜 박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꼬매줘도 되는 일이죠. 그럼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떨어진 걸 이쪽에 넣고 다시 한 번 더 스테치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는 카라가 약간 돌아가는 거라서 괜찮아요.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스테치를 있던 자리에다 한 번 더 박아주면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안전하게 박혔습니다. 안전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박혔네요. 자, 쓰라쓰라하게 다 물렸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카라 이렇게. 자, 눌어있던 게 뒤쪽으로 완전 들어가 버렸네요. 있는 데는 아무 표시도 없고 지장도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옷 한 개 벌었습니다. 자, 카라가 작품이 또 하나 나왔네요.